유출. 아씨 내 것도 아닌데 뭐. 애들아 도용해라 이거. 왜? 여러분 실제 상담입니다. 이거 이 새끼 살쪄가지고 그냥. 진짜 백급 새끼네. 어휴 구멍이 꽉 찼네 그냥. 야, 그냥 손가락 잘라가지고 제우처럼 실리콘으로 바꿔. 좋아요. 아! 옥수리 생고기. 뭐야 일사가 친구 중에 고등 래퍼 나가네 있어? 네 김세현이요. 김세현? 네 제 친구입니다. 아 그래? 저는 2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요. 네. 1년 동안 같은 반? 아예 같은 반 된 적도 없는 친구예요. 뭐야? 그러면은 데려와봐 한번 랩 봐보자. 소속사 있어 안 됩니다. 어디 소속사인데? 브랜뉴뮤직이라고. 어 유명한 데구만. 맞습니다.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데. 수장? 도장치라는 단체. 형이 산이한테 이메일 넣어줄게. 어, 그렇게 말할까 되게 친근해 보이는데요. 아 그럼. 알아요? 아니 모르죠. 여보세요? 야 세현아 뭐해?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야 세현아 내일 가능해? 어 그럼 세현아 내일 나와라. 야 너 세현이야? 아니 어떻게 알아 얘를? 아, 야 세현아 세현아 랩 연습해와. 이 친구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거예요. Ready my mind, huh? I wanna fight, baby next door. 이거 내가 알던 그 세현이 얼굴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현이 아니에요. 왜? 돈 받은 세현이와 돈 안 받은 세현이가 있는데 어. 이건 약간 돈 좀 받은 세현이야. 그냥 여기서 돈 안 받은 세현이. 돈 없는 세현이. 돈이 없는 세현이. 그만. 뭐야? 왜 옥세현 씨인데 이 친구야. 옥세현 키워드 내가 먹었다. 이쯤집으로 넘어가서 코로나겠죠? 코로나겠죠? 연습해 온 거예요. 발음 교정 연습하는 겁니까? 이게 연필 키고. 어 여기가 끼는 거야? 아니야 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말해? 허브 아니야? 일상아 넌 지식도 늘려야겠다. 야, 지식 배틀 열어주세요. 어 지식 배틀? 광복절 요일 하나 둘 셋 3 우리나라 광복된 연도는? 몰라? 얘들아 몰라? 진짜로? 1945년도 그래도 죽더라. 아 좀 억울해요 말하려 했는데. 뭐래?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면서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정답! 격세... 산업혁명! 정답! 한입 크기로 만든 중국의 만두로 3000년 전부터 중국 남부 광둥 지방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김성. 오! 정답! 일본의 원로 정치가이자 총리이며 메이지 헌법에 조안을 마련하여 정답! 아베! 아베 땡! 외국인! 아 땡!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여 사망한 이마! 자 연중 빨랐어! 이토 히로 부리부리. 이토 히로 부미? 정답! 아니 얘가 이토 히로 부시래요. 노벨상 분야는 총 6개로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그리고 나머지 땡땡땡. 정답! 평화상. 정답!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 강원도. 땡! 정답! 어? 정답! 독도! 땡! 계속도! 정답! 학교에서 퀴즈대로 했단 말이에요. 어. 독도의 옛 이름 무엇이냐? 어. 다키시마! 다키시마! 약간. 울릉도의 옛 이름은 우산국입니다. 아, 아. 그렇다면 제주도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줄도! 땡! 정답! 탐라부! 오! 정답! 탐라! 타임라인? 자 1등석! 오! 지식 1등! 오!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진 알라딘에서 알라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정답! 알라딘! 땡! 알라 쪽은 뭐야? 이탈리아. 땡! 개소리야! 정답 중국! 정답!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사돈낱말! 뭐? 땡! 가만히설? 땡! 가만있어! 헉! 마로 시작합니다. 마라롱샤! 땡! 정답! 마이동풍? 정답! 와! 맞네!
아, 마! 이, 뭐 맞대, 임마! 몰라? 어. 와. 나 하자. 이번엔 의학입니다. 존합! 침팬소송 있어요. 땡! 유럽 14세기에. 존합! 어, 잠깐! 마녀 사냥! 땡! 아, 잠깐! 정답!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 버렸다고 하는 장래 부모. 고려장, 고려장, 고려장! 정답! 고려장이 아니에요? 고려장. 야, 무슨 사람 했어? 참 무슨 사람 했어요? 고려장, 고려장, 고려장! 정답! 개소리야! 일반 상식입니다. 아, 진짜 쉬워요. 개 좋아.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 2의 뒷면에 나올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4. 땡! 5. 2. 정답. 육군 부사관 하는 거 시험지 나와요. 아 진짜로? 나 공부해요 이제. 지랄하고. 이거 그거예요. 마주. 아, 진짜 나와. 곤충 가운데서 가장 큰 무리로서 아인슈타인이. 정답. 개미 개미. 땡. 응?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사라지면 인류는. 정답 정답. 꿀벌. 아 맞아. 정답. 왜 꿀벌이 꿀벌.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무더운 밤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 열대야. 맞아. 정답. 와. 마이. 와. 체험이긴 했죠. 10대들이 만들어낸 줄임말이자 너네가 만들어낸 거죠. 신조어인 뻑하충을 의미하는 줄임말은? 이거 정답. 나 진짜 이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 정답. 어? 정답. 자 1대1입니다. 늦게 참가한 재호. 한 문제만 맞추면 되는 재호.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일까요? 정답 옥세연. 헉. 정답. 이스라엘 IMI사에서 개발한 초대형 권총이며 대구경탄을 사용하여 가장 강력한 자동 권총이기도 한 이 권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야 이거는 서든했으면 모를 수가 없다. 매그넘. 땡. 아니야. 데저트 이글. 오, 정답! 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이 심리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아 나 방관자 효과? 정답!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새이며 죽음과 부활. 너 아니야. 아, 너 아니야. 닥쳐봐. 정답 피닉스. 정답. 지하철에서 한 열에서 앉을 수 있는 최대 정원은 몇 명일까요? 정답. 아홉. 땡. 일곱. 정답. 아무 아니에요? 아이 그걸 실제로 세네 새끼가 어딨어요. 이게 몸의 점수를 매긴다. 시작하자.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잠을 자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나. 하나 둘 셋 이미자. 오 정답. 맞아 맞아.